옆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국과 천사는 하나님은 사람을 예물로 취하지 않습니다. 我觉得神不会以貌取人。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로 보십니다. 이게. 神看到我们里边的基督。 근데 세상 사람들이나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봅니다.
像不懂福音的这世上的人，因为他们不知道有神的存在，只看到以貌取人。그렇다는겁니다。我说的就是这样的。교회를모르고교회를못살리면은세계복음화불가능합니다如果不懂教会，不能救活教会的话，就不能实现世界福音化。교회안에교사선지자이런여러가지직분들을두신것은그리스도의몸을온전케하기위해서하시는겁니다像教会里边有这样的牧师、教师，就是让圣徒得以成全。교회는그리스도의몸을온전케하는것입니다教会呢，就是让基督的身体成全。오늘우리교육자분들도계시고중기자도계시고성도들도계시는데여러분들이앞으로좀알고계셔야됩니다像我们的种植者还有圣徒，我们的教牧者都在场，所以大家要谨记这一点。그래서뭐장로님들이나우리중기자분들이나성도들다같이아셔야돼요像我们的种植者还有长老，我们的圣徒都要知道。저희교회일단지금부교육자가많지요像我们教会有很多副教牧者。특히지금 RTS RTS 다니고있는총신생들像在校生 RTS 的在校生也是很多지금예를들면이제송일이봉주이뭐승한이이렇게나이어린지금이제총신생들있잖아요像有凤俊啊，还有年轻的这样的，就是在校的 RTS 学生。일단 RTS 를이번에다입학을시키고또뭐이렇게복학을하도록다했습니다那有的人是复学了，有的人是新生入学。졸업과동시에산업현장으로다른말로만취업을시킬겁니다이게像他们毕业的同时，我会让他们去产业现场，也就是让他们去就业的。그래서1년에서3년정도그래서그안에서제자를찾고또복음듣고영접되신자중에교회화되지는제자가나오지않으면교역자로계속안쓸겁니다然后一年到三年的时间在这个产业现场工作，在那儿找这样的门徒。如果让这个门徒没有成为教会化的话，我不会让他们使用为是副教牧者。나이도어리지경험도적지그에다총신졸업해가지고교역자로해가지고교회어떻게보면은사역을하고여러가지어떤신분도하고배우겠지만은진짜현장살리고성도들을바르게섬기위해서라도현장으로좀집어넣어보려고요像年纪轻轻的没有经验，只是学校毕业的，如果他没有正确的这样的思维方向的话，是不行的。所以让他们进入这样的现场，领受正确的引导。뭐지금도이뭐최동춘전도사같은경우는거제도조선소도갔다가지금또구미공단도가고이랍니다像崔传道师之前是去了一个赵传所，现在还要去归位的一个工业园区。그실제로현장에하나님이역사하는것을체험하고봐야되지않겠습니까实际上我们要在现场圣灵做工，要体验这一部分。그래야하나님의은혜로구원받은모이교회에와있는성도들을우리가바르게섬기고이해하고그들을도울수있다고생각하거든요自己有所体验，才能正确的帮助到得救者的神的儿女，来到教会的每一位圣徒。그래서일단이번에 RTS 더한애들이졸업할때까지어떻게보면이제도우려고합니다이렇게像我们的新生入学的 RTS 的学生，一直到毕业，我会帮助他们。졸업후에는현장으로좀내보내려고요那毕业完了之后，让他们去产业现场。그실제로뭐냐300명500명영접운동让他们实际上在现场兴起300到500名的接待运动。그말은현장에복음들을사람많다는이야기죠我说的意思是在现场要领受福音的人很多。300명500명영접운동하다보면은실제로뭐냐니까한30명정도제대로말씀을받고말씀인도받은사람이나올가능성이있죠那兴起这要现场的300到500个人的接待运动的话，实际上有30个人会正确的领受引导。그가운데정말로뭐냐3명정도는여러분을통해서복음받고교회화되실수있는다시말하나님과함께같이우리가교인들과함께같이교회에서예배될수있는제자가나와야된다那在三十个人当中要出现三个真正的门徒，就是在教会里一起领受引导做礼拜的。그래서 그런이제과정을거치고제가이제지역을맡기든지이제쉽게말하면부서를맡기든지이제교회의어떤중요한부분을좀맡겨보려고합니다像经历过这样的一个过程之后，我会把重要的一个负责的重要的事工负责，让他们去负责，让他们各尽其职。그래서이거는앞으로저희교회부교육자들어떻게보면시스템으로제가이렇게딱정리를좀하려고합니다
我刚刚整理的这一部分是将来我们的副教牧者要走的一个历经的一个过程。 그래서 그 태어진 사람 중심으로 이제 강도사 그다음에 목사 안수밖에 해서 실제로 이제 현장 사역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实际上在现场有所成就的人以他们为中心，让他们按手当一个准牧，还有按手牧师，就是这样。 그래야 제가 볼 때 진짜 교역자와 중직자가 어떻게 보면 포럼도 되고 저는 좀 소통도 된다고 봐요. 他们必须得要经历这样的过程，才能与这些种植者有真正的分享与沟通。 그래 되면 좀 교회를 좀 이해할 수 있지 않겠냐 하잖아요. 就能正确的看到教会是什么样的一个存在。 저희 교회만의 어떻게 보면은 특별한 시스템입니다. 是我们教会唯独我们教会的特别的体系。 그래서 예를 들면은 승환이 같은 경우도 제가 사실 신학교 보내기 전에 제가 직장에 좀 보내려고 했어요. 像成华弟兄呢，他去上神学校之前，我想打算让他去产业现场工作的。 근데 본인이 직장을 면접까지 보고는 아직까지 못할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요. 但是在那之前，他去面试了。他说在产业现场我还干不了。 그래서 제가 일단 이번에 바로 입학을 시켰죠. 所以这次决定让他去 RTS 神学校上学。 입학을 시킬 때는 제가 이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보낸 겁니다. 我入学的时候对他已经画上这个蓝图，让他入学的。 그래서 졸업하고 난 이후에 2년 정도, 3년 정도는 뭐냐 실제로 현장에 들어가서 실제로 이제 좀 일도 하면서 현장을 경험하고 전도 운동을 경험하게 보라고 합니다. 那到时候毕业完了之后，让他真正在两年到三年的时间，在现场经验现场的话语运动是什么样的？ 그거 안 되진 사람이 목사가 되고 실제로 그런 분들이 선교 현장 나가니까 어려운 거예요. 没有具备这样、没有经历的这样的人，当了一个宣教师，去了产业现场、宣教现场，所以出了很大的问题。 정말로 구원받은 자가 맞고 하나님이 전도의 계획 속에 교역자로 불렀다면은 분명히 하나님 역사하시게 되거든요. 是在圣灵的做工当中被招的人，分明有圣灵在他们身上做工。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전도자로 부르실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奉召为主的仆人肯定是有理由的。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났는데 목사가 되면 뭐합니까? 如果没有通过他兴起传道运动，当一个牧师有什么用呢？ 진짜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한 우리가 도우려고 하는 겁니다. 我们要帮助一个人，让他做神心愿的传道运动。 그 성도님들도 실제로 뭐냐니까 여러분 하는 일에서 제대로 된 어떻게 보면 성공이 와야 돼요. 像你们圣徒也是在你们所在的职业新业场，也要兴起神心愿的一个凭据和应允。 우리 정말로 바르게 복음을 이해하고 누리고 어떻게 보면 기도 속에 있다면은 하나님이 증거 주시게 돼 있거든요. 像我们正确的这样领受福音，然后享受福音的话，在祷告当中，神肯定会赐予我们应允和凭据。 그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如果没有做到的话，肯定是做不到的理由。 어떻게 보면 여러분 안에 있는 시스템이 안 바뀌고는 안 되는 겁니다. 如果你们里边的内在的体系没有改变的话，绝对是没法得以形成。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안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여러분 안에 있어요. 大家是里边有这样的周期性反复性不能成就的这样的体系。 실제로 여러분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안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죠. 大家有这样的败亡的体系，做不到的体系，即使怎么努力，还是做不到的。 안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발견하고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要发现做不到的体系，要改变这个体系。 식사하고 그러다 보니까 간판에 그래도 나오죠. 돼지고기도 시스템이다 이랬더라고요.然后吃完饭走过来的路上，我看到了五花肉，然后猪肉也是一个体系这样的一个字句。 그런데 내가 그러다가 옆에 있는 놈 보고 아무데나 시스템이다 이랬는데. 我说我走过来的时候，跟旁边的人说了，他们乱贴字句。 사람이요 진짜 바뀌는 거는요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像一个人要真正得到改变的话，真正要进入正确的体系当中。 결국 지속되는 거는요 시스템입니다. 持续的就是体系。 결국 시스템이 없으면 지속 안 됩니다. 如果没有体系的话，是无法持续的。 결국은 그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고 그 시스템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지 나오는 겁니다. 要进入体系里头，通过这样的体系有正确的变化的人出现。 그만큼 시스템이란 게 중요한 거예요. 所以这个体系和系统是非常重要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자든 중직자든 모든 성도가 가장 먼저 이해를 하고 누려야 될 축복이 뭐냐니까
这교회라고보거든요像教牧者也好，种植的也好，首先要享受的祝福就是教会。예수님께서마지막때에십자가지시기바로전에제자들에게물었어요사람들이나를누구라며너희들은나를누구라냐像耶稣背起十字架，最后问到耶稣的门徒说：“你们说我人子是谁？”他们说：“我是谁？”한마디로말하면세상사람들이교회를이해못한거죠换句话想，这个世上的人没法正确的弄懂教会是什么样的存在。진짜교회는예수가그리스도라고고백하는그고백위에그신앙의고백위에주님자신의교회를세운다그랬거든요像真正的教会就是每个人要正确的信仰告白耶稣是基督的把自己的教会建造在这磐石之上너희는가서모든민족을제자를삼으라고말씀하신것도뭐냐교회화시키라는이야기像你们去吧，使万民做我的门徒，也就是要教会化的主耶稣的嘱咐的一句话。아버지와아들과성령의이름으로세례를주고이말은실제로뭐냐교회화시키라는말이에요像奉父子圣灵的门给他们施洗，也就是说教会化的意思。그래서진짜어떻게보면은여러분을통해서복음받은불신자가여러분을통해서복음받고신앙생활을실제로뭐냐교회화되어서교회에서신앙생활하는제자가세명만여러분에나와도사실여러분많이바뀌었을겁니다如果通过你们教会化的这三个门徒过着信仰生活的话，相信你们也有很大的改变。그거는진짜어떻게보면전도자예요我觉得这才是一个真正的传道者。진짜전도자라니까요是真正的传道者。좀더다른말로말하면은엘리야처럼알아가지는안되는거죠换句话讲，我们不应该把耶稣视为是以利亚这样的存在。예레미야처럼알아가지는안되는겁니다不应该视为是耶利米这样的存在。세례요한처럼알아가지고는절대로뭐냐교회축복을누릴수없는거죠不可能把他视为是施洗约翰，真正蒙不到教会的祝福。주는그리스도시요살아계신하나님의아들이십니다你是基督，是永生神的儿子。예수님을정말로그리스도로고백하고믿는자가교회죠真正的将耶稣视为是基督告白，这才是信耶稣的人。예수님이직접말씀하셨어요耶稣亲自说。이반석위에내가내교회를세운다我要把这个教会建造在磐石之上。주님자신이복음이증거되도록하시겠다이말입니다主神亲自说，我要去显明这个福音。여러분이정말로그리스도를바르게알고누리면은여러분을통해서복음이증거되도록주님이하시겠다이말입니다如果大家真正的享受弄明白基督的话，主神说自己要亲自做工。여러분정말로그리스도깨닫고그리스도진짜믿으면여러분의문제사실다끝나버린겁니다像你们真正的明白基督，享受福音的话，一切都成。지금여러분이가지고있는문제그문제아닙니다现在你们面临的问题不再是真正的。근데여러분은그리스도라고말하고믿는다하면서여러분의생각과여러분마음에는요실제로그리스도못누리는겁니다有很多人告白信基督，但是他们的心怀意念没有实质性的在享受基督。그래서사실기도보다는뭔가여러분몸부림입니다不是在祷告，乃是在挣扎。아이여러분의생각속에서나오는대책입니다都是在自己的意念当中出现的人本主义。그러면서여러분의문제가해결되기를원하잖아요可是很多人急于想解决自己眼前的问题。하나님은여러분안에실제로뭐냐시스템부터바꿔라는겁니다神希望的是先开始动手改变你里边的体系。안될수밖에는시스템을가지고는요사업을아무리열심히해도요되는것처럼보이다결국또안됩니다有着这样子很败的，就是做不到的体系的话，即使是好像眼前是得到利益了，还是到最后是败亡的。이게교회예요这就是真正的教会。주는그리스도시요살아계신하나님의아들이십니다主是基督，是永生神的儿子。너희가하나님의성전인것과하나님의성령이너희안에그하심을알지못하느냐岂不知你们是神的殿，神的灵住在你们里头吗？구원받은여러분자신이교회예요得救者的在座的每一位就是教会。근데이제많은분들이그런이야기를해요有很多人说了왜이교회는무식하고좀모자라고병든사람이많아为什么这个教会素质很差，无知，然后患病的人这么多呢？그러니까교회가마약이나알코올이나이런문제가운데있는사람만모이는게교회가아닙니다像比如说酗酒的人、酒精中毒、吸毒的人聚集起来的，光有这样的聚集起来的，不叫真正的教会。무식한사람도암걸린사람도병자도올수있는거지요像患癌的人、有病的人，还有无知的人都可以过来的。그러니까예를들면마약중독자알코올중독자만모아놓고
뭐 일을 하면은 실제로 그는 어떻게 보면은 교회지만은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그 아니거든요. 如果光聚集一个酗酒的人、酒精中毒的人，可能这也是神心愿的，但不是真正的、完全的一个教会。 그 교회는 마약 중독자만 와야 된다. 알코올 중독자만 있다. 우리 교회는 마약 중독자만 있다.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거든요. 比如说，我们教会只有酗酒的、只有吸毒的、只有中毒的人，这不是神心愿的。 마약 중독자도, 알코올 중독자도, 연약한 자도, 암 걸린 자도 올 수 있는 것이지 그 사람들만이 와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也就是酗酒的、吸毒的、然后患病的人、软弱不足的人都可以来到教会，但这会不是光不是这样的人聚集起来的。 그러니까 부산에 어느 교회는 교회 안에 서울대학만 졸업한 사람들이 모임이 따로 있잖아요. 像釜山的有一个教会，只有首尔大学毕业的人有单独他们的一个召集的聚会。 그 서울대학 다니는 사람만 와야 된다 이렇게 말은 안 하는데 실제 교회 안에 모든 걸 움직이는 것은 그 사람 중심으로 다 움직이는 거예요. 虽然他们口里没有说必须得是首尔大学毕业的人召集起来，实际上真正的实力都是以他们为中心在带动着。 그거는 진짜 하나님 원하고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거든요. 这不是神喜悦的，也不是神心愿的教会。 진짜 교회는 뭐냐? 주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교회거든요. 真正的教会是什么？主是基督真正有这个告白的人聚集起来的地方。 교회는 뭐냐?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에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真正的教会是什么? 마태복음 18장 18到 20节，也就是得救者的聚会，就是教会。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신앙 고백하고 믿는 여러분 속에 주님이 계시고 여러분이 교회고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我和大家告白，有这个信仰，告白就是主是基督，还有得救者的聚会，这全部通通都称为是教会。 구원받은 자의 만남이 교회예요. 得救者的相见也是教会。 다른 말로 말하면은 구원받은 자의 만남, 여러분의 산업 현장에서 구원받은 자들끼리 같이 함께 있는 그게 뭐냐? 교회예요. 也就是在你们的产业现场，得救者的相聚，这就叫教会。 여러분 개인이 교회고 여러분이 실제로 뭐냐? 일하고 있는 그 산업 현장이 교회예요. 你们得救的你们也是教会，然后你们所在的产业现场也是教会。 그게 이번에 예를 들면은 공단에 있는 구미에 있는 여러분들의 그 모임, 여러분이 일하는 그 직장 그 현장이 교회라니까. 也就是这次去归伟的工业园区要工作的，他们聚集起来的那个地方现场就是教会了。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장소, 거기도 교회입니다. 像得救者的这些神的儿女聚集起来做的礼拜的礼拜场所也是教会。 우리가 지금 모이는 이 장소, 이게 구원받은 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장소도 사실은 뭐냐? 예배당. 교회예요. 也就是现在我们得救者聚集起来在这做礼拜的礼拜的教堂也是教会。 근데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은 실제로 신학적으로나 교리적으로 보면은요, 대구 초대 교회 이래 말할 때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지교회예요. 像比如说从神学和教义的角度说，是大邱的初代教会。按严格的来说，是地教会了。 그 이거는 이제 교회지요. 这就是教会。 전체적인 교회라면 대구 초대교회 어떤 부분은 뭐냐? 지교회예요. 像说到这个教会的话，我们说的我们大邱的初代教会，按理说就应该是地教会。 그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가야 되는 천국도 사실 뭐냐? 교회예요. 将来我们所要去的天国也是教会。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왜 세계복음화, 그래서 실제로 뭐냐, 우리가 선교도 나가고 우리가 또 미자리 교회를 돕냐. 像比如说这个意义角度来看，我们为什么要做世界福音化？我为什么要宣教？为什么帮助那些未自立的教会？ 이 의미를 깨달아 알아야 실제로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중심으로 세계에 있는 제자들이 한 흐름을 타게 되는 겁니다. 如果我们真正的明白教会是什么样的意义，才能跟随世界化的门徒的流向里头。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들이 지금 뭐냐, 일본에 다음 내일 가는데 일본도 뭐냐니까 실질적으로 일본 선교를 위하여, 일본을 위하여 하는 예비는 제자를 찾으러 또 제자를 아예 만남을 중심으로 지금 가잖아요. 像明天我们去日本宣教，也就是为了为神所预备的门徒为中心去寻找这个日本所在的门徒，所以去宣教。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 세계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라마다 지역마다 하나님 예비해놓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为了全世界的世界福音化，每一个地区、每一个国家都有神所预备的门徒。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을 보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그랬어요. 像哥林多前书16章19节，亚细亚的教会问你们，亚居拉、百基拉夫妻所在的家里的教会问你们安，就是这样说到。그아시아에있는교회들，亚细亚的所有的教会。그리고브리스길라와아굴라의집에있는교회，还有百基拉、亚居拉夫妻所在的家里的教会。그러니까교회를여러분잘이해하셔야돼요。所以大家要真正的明白教会是什么。교회그래서대구초대교회라는부분은어떻게보면지교회를말하는거예요那我们说到大邱的初代教会，等于说是按理来说是地教会了。경주에서우리제자가전화가왔어요像庆州的有一个门徒给我打电话了。목사님10년간근무했는지역에서일을그만두게됐다는거예요牧师啊，我在十年工作的这样的地方，马上要辞职了。한10년정도그병원에서간호사로근무를했는데병원에서어떻게보면이제나가도된다나가라이런식으로이제이야기가됐는가봐요他在这个医院工作了十年当护士了可是这个医院勒令他辞职그러니까이제저한테이제보고왔죠然后向我汇报了제가그지역에그병원에간호사로보낼때그병원이아주위기였습니다当时我猜他去那个医院工作的时候那个医院面临危机了간호사가없어서어떻게보면은부도날그런상황이었어요当时是因为没有护士在所以快要关门的那个时候就是这样的一个危机근데그병원에관계된원장과또어떻게보면목사님이제게부탁했단말이에요像那个医院的牧师和院长向我嘱咐了목사님교회간호사가있으니까우리병원에좀보내달라부탁했어요当时拜托我就是说据说你们教会有这样的一个护士能不能差遣他过来来我们医院工作그래서제가제자신과우리교회를넘어정말로뭡니까우리가세계복음해야되고또그리스도로구원받은모든교회를살려야되고도와야되기때문에저와우리교회의유익이나이걸떠나서교회라는차원으로실제로뭐냐니까그지역에있는그분들을도운거예요当时我没想到，我和我们的教会乃是我们要超越我们的教会，要救世界福音化的，要救更多的教会，所以帮助他们差遣了这个护士工作。그런가운데걔들이가가지고하루에18시간, 20시간씩일했어요当时他们去了那个切案场，每天工作18个小时。그래서지금까지10년간오는동안에하나님은혜로지금까지지내왔잖아요十年的时间一直工作到现在，蒙受神的恩典过着来的。근데있는동안에이제우리가경주지역에이제지교회가섰죠当时他们在那边工作的时候，我们在庆州地区建立了我们的地教会了。그러면서이제원치않게그교회성도가온것도아니고오기도왔지만은그교회를다니지도않고어려운곳에있는사람들이저희교회를이렇게오게된거예요就是在一个时间表当中，在他们所在的那个教会的有几个圣徒来到我们教会了。그러다보니까또그병원안에서도뭐이렇게신앙생활도안되고힘든가운데있는친구들이복음을듣게되면서저희교회로이렇게오게되신일이있었어요然后在这样的时间表当中，在那个所在的医院的有几个人，他们也接待耶稣了，来到我们教会过着信仰生活。그러다보니까이제그중에이제대표되는이제이런막간호사를이제나가라이렇게된거예요其中就是这个护士后来当了一个护士长，让他勒令就是辞职。뭐자기병원에어떤시스템이있는사람들을쉽게말해자꾸우리교회로데리고간다이런식으로이제이야기된거죠他们就是怀疑，就是在他们体系里头有几个护士，以为我们带动的他，然后来到我们教会。우리가그런생각이나그런중심으로일을시작하거나그런적도없어요我们从来没有带了这样的动机和心思开始工作的。그래서저한테처음연락이왔길래거기서이미그렇게결정을하고너한테그렇게이야기하는것때문에사람놓을때까지또사람놓도록네자리를비워도될만큼사람준비되면나와라이야기했어요反正他们已经勒令你出去了，既然是这样，已成事实了。那比如说有人过来要交接了，然后把这个工作挪给他，然后你就辞职吧。그냥3월말까지일을하고그만두는걸로결정이어제이제됐어요反正昨天决定就是工作到三月底，然后就离开。그거기에있는간호사들은최선을다해서계속그현장에서일하고기도하고인도받으라했어요然后剩下的那些护士还是在那个现场领受引导等候然后领受引导吧그래서이제그간호사는이제서울로일단올라가는걸로이야기를이렇게했어요然后与他交谈就是让那个护士离开那个现场然后让他去首尔
저는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교회로 간다, 그 다른 어떤 부분으로 인도받는다, 저는요 절대로 여러분 붙잡거나 여러분을 그러면 안 된다고 나는 안 말립니다. 如果在座的各位有几个圣徒要离开我们教会，我不会就是拉着他们，让他们就是在这个县城挽留他们。 우리 초대교회 만남도 중요하지만은 구원받은 자가 교회고 전 세계 구원받은 자들이 흩어지는 그게 다 교회예요. 我觉得我们的教会也是很重要，但是全世界分散的那些得救的每一个人的现场都是教会。 그래서 실제로 선교를 나가고 우리가 하는 이유가 뭡니까? 我们为什么去宣教去外边？ 나와 우리 교회 어떤 유익을 따지는 것처럼 갈 이유가 없지요. 如果想到我们教会和我的利益，没必要过去。 그럼 우리가 우리의 이익이나 우리를 넘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피로 값주신 그 교회를 온전케 하고 교회의 유익이 될 수 있다면은 우리 헌신하고 돕는 거잖아요. 那我们要超越我和我们教会的利益，乃是要看到现确记的世界各在的这个教会，我们必须得要帮助。 여러분 자신이 교회요 구원받은 우리 교회 이 모임도 교회지만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전부 다 교회라 이 말이에요. 我和我们的教会也是教会，但这全世界分散的借着基督的恩典得救的全部都是教会。 그 교회라는 부분을 우리가 못 깨달아 알면은 사실 선교의 의미도 없는 거죠. 如果我们没有正确的明白教会的真正的意义，宣教也是毫无意义的。 그 나 중심, 우리 교회 중심. 都是以自我为中心，以我们教会为中心。 그 내게 유익되고 안 되고 여기에 따라. 우리가 모든 부분을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면 안 되잖아요. 有很多人只想到我们教会的利益，我的利益，我们不应该这样论断、选择、判断。 그 진짜 영적으로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데 이 사람이 도움을 받고 아 내가 좀 도움을 계속 받고 싶다. 그러면은 여러분 진짜 그 사람을 생각한다면 그쪽으로 가서 이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도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如果陷于精神问题当中遭受痛苦的人，我们帮助他，然后这个人邀请我们过来，邀请我们在他所在的现场帮助他，我们就应该要过去。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현장에서 사역한데 여러분 우리 교회 초대교회 성도가 누구를 만나서 도움을 받고 있고 그 만남을 통해서 이 사람이 진짜 회복이 되고 치유됐다. 그쪽으로 가서 잘 도움을 받도록 도와주세요. 比如说你们在现场做事工，比如说有一个人通过我们教会的初代教会的圣徒相见了，然后他们得到得救了，然后得到帮助了，那你们应该敬奉的就是过去帮助他们。 나는 그게 맞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我觉得这是正确的一个渠道。 야가 나를 만나서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구미 지역에 있으니까 다른 교회를 가가지고 이 친구의 신앙생활에 이 친구의 모든 게 유익하다면은 그걸로 가도록 도와주는 게 나아요. 那这个人是现在是在与我相见了，可是在因为他住在归尾地区，与归尾教会相见是更来的容易的话，就应该让他走。 하나님이 아실 겁니까? 神是知道的。 그 이제 경산에도 이제 지교를 세우고 또 미션홈을 얻어서 지금 계속 인도받아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 우리 어떤 부분에 모이는 이쪽으로. 포인트 주지 말고 현장을 살리고 현장에 보험 지는 데 쪽으로 우리가 계속 인도받아야 돼. 现在庆山也有我们的第一教会，还有我们的密香号。我们不应该是以我们教会为中心，我们应该要救活现场，以现场为中心，让圣徒们领受引导。 그러니까 이제 자기 여러 가지 입장을 생각했겠죠 병원에서. 可能医院里想到各种各样的立场。 그러면 그 병원과 연결된 교회가 경산에 우리 대학 전문교회를 같이 쓰고 있거든요. 像与那个医院有联系的，好像是与我们庆山的地教会用一个同一个礼拜场所。 그 순간 처음에 순간적으로 그 소식 듣고 처음에 내 곁에 각인되고 떠오르는 생각이 뭔지 압니까? 잘라내시. 那比如说像我这样的瞬间听到这样的一个消息，我自己觉得庆山地教会不跟他们一起用了。 우리가 편리 봐주고 우리가 함께 같이 전도 운동에서 우리가 자기들 입장 편리 봐주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한테 이런 것 때문에 우리도 잘라. 이게 내게 탁 올라오는 생각이었어요. 像比如说做一起传道运动了，我们给他们提供这样的方便，他们竟然这样对我们，我瞬间爆发这样的一个体制，就是说我们不要跟他们一起用了。 1.5초. 1.5秒的时间。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걸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但是瞬间过去了，我才明白这不是神心愿的。 순간 내게 올라오는 생각은 육신적 생각이에요. 那一瞬间我也会有这样的肉体的体制。 근데 이게 육신적인 생각이라는 걸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가 알아요. 主神在我里边动了善果，让我知道这是肉体的意念。 그래서 복음적 선택을 하고 복음의 인도를 받는 거죠. 所以让我靠着福音领受引导做选择。 내 유익이나 우리 어떤 부분을 넘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거죠. 超越我的利益和我们教会的利益，乃是顺从圣灵的引导。 그래서 일단 나한테 복음을 한 그 간호사한테 일단 10년간 수고했고
또 하나님이 너를 앞으로도 인도 안 하시겠나 그렇습니다. 这个护士向我报告，我说十年的时间辛苦你了，将来也会有圣灵引导你的。 자기도 뭐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마음에 어떤 그런 거 없습니다 이야기하더라고. 他说对此他没有受到任何的影响。 그리고 우리 남아 있는 그 간호사들도 실제로 뭐냐 하나님 앞에서 진짜 교회라는 걸 두고 제대로 인도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希望我们剩下的护士在那个现场，在神面前，为了这个教会要好好的领受引导。 그래서 골로새 지역에 골로새의 지역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룸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렇습니다. 向保罗写给哥罗西所在的教会，给他们写成就是伦巴，就是他们家里所在的教会，就是这样写的。 고린도전서 16장 19절 24절에도 보니까 방금 읽는 대로 아시아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랬어요. 像哥林德前书 16章19到24节， 也就是亚细亚所在的教会，还有百基拉、亚居拉夫妻所在的家里的教会问安。 로마서 16장 1-27절에 로마 복음의 중요한 제자들의 이름이 다 나온 거죠. 像比如说罗马书 16章1到27节， 也就是实现罗马 아시아 마게도냐 로마 복음의 세계 복음의 중요한 제자들하고 쉽게 말하면 연결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也就是亚细亚马其顿世界福音化当中罗马福音化当中重要的门徒与他们相见了。 이런 부분을 두고요, 제가 내일 RTS 중심으로 RTS 동문 선교를 실제로 지금 제가 내일 갑니다. 我画上的蓝图就是这个，明天我为这个 RTS 为中心去日本宣教。 그래서 특히 일본은요, 교인이 1%도 안 됩니다. 像日本呢，还不到1%的这样的圣徒。 교인 1%도 안 되는 선진국이 일본이에요. 像先进的国家，他们的教会的圣徒还不到1%。 그래서 제가 내일 처음으로 이제 후쿠오카 가요. 昨天，明天我去的是福岡这个地区。 내일 들어가서 저녁에 후쿠오카에서 강의하고 그 다음 날 오카야마로 가요. 然后明天去福岡地区，然后下一个目标点就是奥加亚马这样的地区。 오후에 강의하고 그날 바로 저녁으로 저녁에 또 신칸센을 타고 동경으로 가요. 然后后天讲完了，然后我乘坐新干线，然后去东京地区讲课。 동경에서 강의하고 그날 저녁에 자고 그 다음 날 이제 한국으로 나와요. 然后东京睡一宿，然后第二天回到韩国来，就是这样的一个行程。 여기에 실제로 우리 RTS 동문 목회자들 중심으로 일본에 처음 시작되는 전도학교예요. 那在三个地方，以我们 RTS 同门牧师为中心展开传道学校。 여기에 지금 이제 우리 어떻게 보면은 문혁이도 지금 이제 오카야마로 이제 와가지고 합류하고 같이 이제 인도를 받게 됩니다. 像我们在日本现场的我们的文革传道士也会来到第二个场所，然后与我们会合。 그래서 다음 달에는 제가 이제 뉴욕 갔다가 워싱턴 갑니다. 那下个月我去纽约，然后去华盛顿。 그것도 우리 RTS 동문 전도학교 개교 현장으로 제가 갑니다. 当时，到时候我们的 RTS 同门的传道学校要开立了。 완전 우리 교회에서 자비량으로 다 갑니다. 完全就是我们教会的自备粮食盘缠过去的。 여기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좀 강하게 일일이 다 말 못하는 쉽게 말하면은 세계 선교라는 중에 특히 우리 다락방 단체의 세계 선교의 흐름에 중요한 여러분 시간표임을 여러분이 같이 아셔야 돼요. 希望大家知道，这是在世界宣教流向当中马可楼团体的重要的时间表。 1세대 목사님들이 다락방을 만나고 실제로 다락방 안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전 세계로 어떻게 보면 선교사로 파송받아서 지금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소중하고 귀중한 일이라고 저는 인정하고 확신해요. 像第一代牧师来到马可楼团体，在世界各地作为一个宣教士，也是做很重要的事故。我觉得真的是很宝贵的机会。 1세대 목사님들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시간표가 있고 계획이잖아요. 但是第一代牧师这样领受引导的过程当中，有神安排的时间表和计划。 뭐냐니까요? 신학 그리고 뭐냐 목회라는 부분에 각인 뿌리 체질이 있는 거예요.
像第一代牧师有在神学的角度牧会的角度有他们的原来的刻印根基体制좀더다른말로말하면실제로현장에서하나님의역사심으로되어지는전도와실질적인제자훈련에대한마인드가없이거기에대한체험과경험없이하나님의은혜로성교현장까지달빵을만나서성교현장까지가있는거예요像第一代牧师他们与这个马可楼团体相见去了宣教的现场实际上他们对这个成就的话语还有门徒训练方面没有任何的成就거기가계신것만해도나는성교라고생각해요我觉得他们在宣教现场本身也是圣灵的이분들이없었던들지금우리 RTS 동문성교사들이해외성교지역에가있고거기서인도받기도힘들지요如果没有第一代牧师这样打基础的话，我们的 RTS 同门牧师不可能在那个现场做事工，还有圣灵的引导。그래서저는개인적으로이런다락방전도운동의성교현장의흐름속에나와우리교회와또 RTS 를통한하나님계획이뭘까라는부분을두고기도를많이하고있어요在马可楼团体的世界宣教运动当中，这个流向当中，我和我们教会所要做的是什么？神向着我们的计划是什么？我在祷告。목사님들이다락방이라는전도운동속에들어오기전에이미신학이라는것과이미목사로서목회에대한어떤각인된게다있거든요像第一代牧师来到马可楼团体之前，他们对这个神学还有牧会方面有他们原来的刻印根基体制。전도목회특히뭐냐제자훈련에대한이부분을실제로뭐냐경험하지못하고목사님들이되고신학교나오고어떻게보면이제성교현장까지가계시는거예요像他们没有体验过传道牧会是什么，门徒训练是什么，然后来到神学校，然后去了宣教现场。자이런부분들속에우리 RTS 동문목회자중심으로지금우리가이제성교현장을지금계속성교지역의전도학교처럼시작이되는거예요在这样的时间表当中，以我们的同门的 RTS 牧会者中心，然后在宣教现场展开了这样的传道学校。나와우리초대교회의중요한정체성을여러분붙들으라고이야기하는거예요希望大家去持定抓住我和我们教会的本真是什么결론적인부분에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수많은교회가있고목사가있는데하나님이나와여러분과의만남을통한초대교회를향하신하나님계획에대한정체성을여러분갖고있어야돼요像结论部分我会说到这个本真有无数个教会为什么偏偏让你们与我还有与这个教会相见要带有这样的本真要知道这是什么意思솔직한말로요한교회에서교육자들을요이래이야기한다는것은요쉬운거아니에요说实话在叙论部分我讲到副教牧者在讲到这个副教牧者不是每个教会都能做到的제가한명한명을두고보고기도하는부분이없다면요이거못해요如果我没有为每一位的副教牧者祷告，看到他们真实的部分，就说不了这样的叙论的这一部分。그래서지금우리 RTS 를통해서지금전세계에어떻게보면은237개나라의성교지역과성교현장에우리 RTS 동문들을통해서하나님원하는부분을찾아내고인도받아야돼요所以我们的 RTS 同门牧师要找到向着237个国家，我们所要做的是什么？要找出这个神的计划。근데지금우리 RTS 는거의다지금요좀미자립상태거든요可是现在我们 RTS 同门牧师都是陷于微自立的状态그뭐본부중심의교회예를들면임마누엘교회지교회아이고는우리동문선교사들이거의뭐냐미자립이에요那除了我们本部了以马内利教会的地教会的牧会者之外其他的他们自己开辟的都是微自立的근데하나님은우리 RTS 를일으키시고우리동문들을통해서지금성교시대를열었는데하나님이원하시는게분명히있겠죠向神兴起了我们的 RTS 同门牧师打开了宣教的之门肯定有他自己所在的计划그래서일본이번에뉴욕과워싱턴을두고여러분이기도해주셔야돼요希望大家为日本还有纽约华盛顿真正的祷告그래서제가이번에중직자분들을모시고가잖아요所以这次我们请我们教会的种植者一起过去뉴욕하고워싱턴에내가중직자들을모시고가잖아我要请我们教会的种植者去纽约华盛顿왜모시고가느냐为什么请他们过去선교사님들에게또그리고선교지역에있는분들에게제가좀보여주려고요要给他们看宣教地所在的牧会者我们教会的体系그리고좀제가전달할게있어서그래요也要有传达的内容결국은어떻게보면은교회와있는성도를못살리면안되잖아요我们要救活来到教会的每一个圣徒。결국목회자본인이하나님이나를향한그지역을향한선교지역을향한하나님의분명한계획이있어야되는거아닙니까那牧会者肯定要找到神向着那个地区的宣教地区向着他每一个人的计划。그래서미자립으로가있는어려운우리선교사님들과실제로
그 교회를 제대로 이렇게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섬기려고 하는 겁니다. 像我们在宣教地的我们的牧会者都是为自立，我们要好好的侍奉这个为自立的教会与牧会者。 그 물질로 도와주는 것도 도와주는 거지만은 실제로 그 한 분과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미신을 찾아내고 붙들 수 있도록 섬기는 거죠. 像物质方面，我们也要多方的援助这个教会，但是实际上让他们真正的持定神向着他们计划使命是什么？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해 가십니다. 神是借着教会来实现世界福音化的。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안디옥 교회와 여러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첫 선교사로 내보냈잖아요. 像通过安提阿教会，通过保罗，神差遣了第一个宣教士。 그 바울과 안디옥 교회 중직자들과의 중직들을 통해서 하나님 첫 선교사를 내보냈다는 거예요. 保罗与安提阿教会的众职者相见，派遣了一个团队去了宣教现场。 바울이 그냥 나간 게 아니고 중직자들과 교회의 배경을 가지고 선교 현장을 나간 거예요. 保罗不是自己单独过去了，乃是带着安提阿教会的众职者的背景、教会的背景去了宣教现场。 이 말은 개인뿐만 아니고 실제로 뭐냐니까 교회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이 1년간 큰 무리를 가르쳤고 실질적으로 뭐냐 하나님의 역사의 배경 속에 선교지로 나가게 된 거예요. 也就是保罗与这个安提阿教会相见一年的时间，他们有很多人被教导，带着这样的一个团队去了。 왜 하나님이 첫 선교사를 내보내는데 안디옥 교회와 바울입니까? 为什么差遣了世界历史上第一大宣教士，必须得是选择安提阿教会与保罗呢？ 어떻게 보면 개인 미션이죠. 개인의 답입니다. 是个人的使命，个人的答案。 그 실제로 뭐냐 하나님이 교회의 역사신 교회에 대한 응답과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神是在教会里做工的，带有这个教会的意义和答案的人。 이런 사람이 현장과 선교로 나가야 돼요. 像这样的人要去现场，要去宣教场地。 내 개인과 만나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 증거를 가진 자가 선교지역을 나가야 선교사가 되는 거 사실 역사에 나는 거예요. 我与这个教会相见，带有这样的应许和凭据去宣教现场，才有真正的凭据兴起了。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교육자들을 개인을 변화시키는 부분이 미션홈이라면은 실제로 뭐냐 또 미션홈을 통해서 교회가 뭔가를 알게 만들고 교회 방향을 타게 만드는 거예요. 我召集这些副教牧者过来，在密校号让他们懂得教会是什么，然后实际上让他们与这个教会相见，真正懂得这是教会的意义。 그러면서 쉽게 말합니다. 선교지나 지교회로 제가 파송하는 겁니다. 然后再差遣第一教会还有宣教现场。 그러니까 개인마다 시간표 있고 지금 안 되져도 멀리 보고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해가지고라도 되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像每个人都有时间表，即使是现在没有任何的成就，也要帮助他们，让他们将来成为有证据的人，差遣到现场。 그 말은 뭔 말이냐니까 여러분 개인과요 교회의 배경을 가지고 선교지를 나갔다는 거 아셔야 돼요. 要知道，要带着个人的背景和教会的背景去了宣教现场。 그래야 선교지에 가가지고 한 개인과 세계 복음화 세계 교회를 두고 실제로 교회가 뭔가 알고 교회를 바르게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带有这样的一个凭据去宣教现场，才能真正的帮助到世界福音化是什么，教会是什么，能帮助到一个人。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요 이번 일본과 앞으로 4월달에 뉴욕 워싱턴 우리 RTS 동문 전도학교 제가 이 나가는 거는요 누가 알아주지도 안 하고.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경제적으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보면은요 그냥 헌신한 것처럼 보이지만 제게는 억수 축복 시간표라고 보거든요. 像明天我去日本，还有四月份我要去纽约、华盛顿地方。实际上没有认可认同这一部分，也要自己经济上自备盘缠过去。但是我觉得在宣教这个角度来看，是绝对是蒙受祝福的时间表。 2000년 만에 회복됐다고 말하는 성경에 있었던 그 전도운동의 흐름을요. 선교 현장에 전달하는 2000년 이 所恢复的传道运动，我要去宣教现场传达这个圣经性的传道。 그 지금까지도 많은 선교 현장에 가시가신 제자들이지만요 이번에 이 그림은요 우리 교회적으로나 여러분 개인에게도 아주 최고 축복의 그림이 될 겁니다. 2주的时间我带着我们的团队去宣教现场，然后这次去纽约华盛顿地区，我觉得是重要的时间表。 좀 더 다른 말로 말하면 저와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의미와 이유입니다. 也就是换句话讲，是向着我们教会的神的理由和计划和意义。 앞으로 미래를 두고요. 为着未来的时间表。 그래서 저는 제 마음에 하나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为了顺从圣灵的引导，我在祷告。 그래서 첫 번째로요.
나에 대한 정체성이 여러분 나와야 돼요. 首先要找到我是谁，我的本真。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가 맞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답을 주실 겁니다. 如果大家是得救的神的儿女，首先神会赐予你们我是谁我的本真这一部分的答案。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이 나오겠지요. 我是神的儿女，分明有更具体的本真。 그게 나오는 것만큼 여러분 교회에 대한 정체성이 나와요. 如果大家找到了自我定位的话，也会找到教会的本真是什么。 뭐 나에 대한 정체성이다 이랬을 때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 그러시오. 说到我的本真是神造就的我。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어떻게 개인 미션이죠 이게. 也就是借着基督得救的我的象征我的神的使命。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이 대구하고도 초대교회를 만나게 하신 또 이 교회에 대한 정체성이 있잖아요. 像这样的每一位与大邱的东城路的初代教会相见，肯定有教会的本真。 그러면 분명히 뭐냐? 237개 나라로 연결될 거라고 나는 믿거든요. 那分明我相信会联系到237个国家。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저희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교회와 통해서 RTS를 통해서 지금 미국과 일본이 지금 하나의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那在这样的时间表，通过我们的教会，向着宣教地打开了这个纽约美国的，还有日本的门。 RTS를 통한 선교 시대가 사실요 저와 우리 교회에 대한 시간표를 따라 하나님 응답의 시간표에 우리가 얻어걸린 거예요. 像向着 RTS的通了牧师的时间表，我们其中在这个流向里中彩了。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교회에 대한 미션이 커요. 所以神向着我们和我们的教会的使命是很大的。 어떻게 보면 다락방 전도운동, 성경적 전도운동이 회복되어진 이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요. 앞으로 미래를 두고요. 이게 중요한 시간표예요. 恢复了圣经性的传道运动当中，看着未来，现在是重要的时间表。 그리고 제가 6월 달에는 탄자니아 가거든요. 像6月份我要去坦桑尼亚。 아프리카 그 54개국 복음화를 위한 중요한 RU 강의를 제가 가거든요. 为了非洲的54个国家的福音化，我去坦桑尼亚讲 RU 的课程。 10년 전에 우리 케냐 갔다 왔잖아요. 10年前我们去过肯尼亚的。 그 제가 10년간 아프리카 안 가려고 계속 머무르셨는데 하나님이 탄자니아로 가게 만들었어요. 10年的时间我不想去非洲的国家在挣扎，可是这个时间表神让我去坦桑尼亚的非在非洲的。 솔직한 말로 케냐 한번 갔다가요, 에티오피아 제 혼자 일주일 갔었잖아요. 像十年前我去了肯尼亚，然后我自己过去了埃塞俄比亚了。 예수 믿으면 죽을 수 있는 그 모슬렘들이 복음 받고 말씀 들으려고 몰래 막 숨어 모이는 그 현장 보면서 감동 많이 받았어요. 我当时看了这样的一个现场，那些穆斯林如果信耶稣的可能会逼迫，可能会惨死。但是我当时看了这个现场，备受感动了。 그 현장에 제가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 증인으로 쓰였다는 자체가 얼마나 축복입니까? 当时在那个现场，我能见证基督耶稣的福音，传讲这个本身就是蒙受了很大的祝福。 근데 쿠션도 없는 버스, 나무바닥 의자 타고 5시간 차 타고 다니는 데는 미치겠더라고요. 当时这个就是车子没有海绵垫的，就是很硬邦邦的。当时我就觉得很累，很受苦。 전기도 잘 안 들어요. 然后当时是好像常常停电。 물도 잘 안 나와요. 然后停水。 손으로 밥 집어 먹는데 난 미치겠더라고요. 当时他们用手抓着吃米饭，真的是太恶心了。 에티오피아 일주일 있는 동안에 야 미치겠다고요. 真的当时在埃塞俄比亚待了一个星期的时间，真的要疯狂置顶。 그때 제가 기도했어요. 当时祷告了。 하나님 아프리카는 이제 그만. 我说神啊，将来我再也不想来非洲了。 그러니까 케냐에서 몇 번 연락 오고 막 오실 때마다 케냐 오셔와 오라고 하는데 제가 막 스케줄 핑계도 안 가세요. 其实之前在肯尼亚有很多人叫我过来给他们讲课，可是我一直找借口没能过去。 근데 이번 탄자니아는 작년부터 막 계속 제게 부탁을 했어요. 可是坦塞尼亚这次的行程安排是从去年开始他们拜托我的。 시대의 전도의 흐름, RU 아프리카 복음의 중요한 목회자들과 제자들을 키우는 이 RU에 부탁을 해서 제가 이번에 가게 됐습니다.像这个时代的传道运动的重要的流向 RU，也就是要养育正确的牧会者和宣教士的重要的现场，给他们讲课。 하수 목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4일간 계속 강의만 해야 됩니다.从星期二到星期五四天要连续讲很长时间的课。 그 마치고 그 주일 지내고 바로 한국 나와야 돼요.然后就是主日过完了之后，我要回到韩国来。 오신 김에 뭐 이렇게 동물인가 뭐 하여튼 뭐 사파리 뭐 그 구경도 좀 하고 가시려고 하는데
안 봐도 된다 합시다. 然后他们说你这次过来索性去看看野生动物园，我说不用去看了。그래서여러분진짜이답이나와야됩니다。所以大家要找出这个结论的这一部分的答案。제가오늘좀가슴이나더많은이야기를못하는걸이해를하세요。其实我心里装下更多的话，今天讲不了。진짜여러분이정체성내가누군가에대한우리교회에대한진짜정체성이여러분이있어야됩니다首先大家要找到我是谁我的本真和教会的本真근데솔직한말로요제가이흐름을타는데하나님은제가세계복음할수있도록제게모든걸한다이게돈이많다적다이게아니고할수있도록은혜를주셨어요我现在在跟随这个流向然后在做世界福音化当中神允许了一切的经济我不是说金钱多不多的意思사실뻔하잖아요제가요뭐其实大家都知道我的收入근데하나님이제게어떻게역사하는지모를만큼제가요선교라는부분속에지금인도받아오는만큼하나님에게축복하셨어요反正我也不知道是神怎么做工了连我自己也没有察觉到就是在宣教当中我就是这样领受引导了하나님지금저희교회도어떻게보면이복음의흐름을따라인도받아온것때문에하나님저희교회는지금까지나축복하고역사하신다고나는믿어요我相信我们的教会是跟随这个福音的流向而来的，所以神祝福给我们的教会。그래서이번한주간은이런부분속에미시노미사나어떤모든부분들을여러분일이라는부분에매이거나빠지지마시고요더큰하나님의계획들을요계속보고인도받으셔야돼요像这样的时间表当中，我们的弥香号要搬迁到君威，大家不要把它视为是工作，要看到未来的更大的神的计划，要领受引导。그래서그현장에제가볼때앞으로세계의제자들이그미시놈에하나님이보내시고연결되지않겠냐저는확신하고있어요我相信，我确信将来世界的门徒会差遣到君威的这样的弥香号的现场接受训练。그래서전세계의중요한제자들이연결되지고모여지고해서그들섬기고돕는일들이그미션에일어나야될지도저는믿고있어요在这个弥香号与联系到全世界重要的门徒聚集起来，我觉得在这个君威的弥香号要兴起这样的作为来。그래서실질적인중요한내용을여러분놓치고껍데기에자꾸여러분매이거나껍데기빠지면안돼요大家不能丢掉重要的祝福，只能看到虚有外表的外壳。그리고저는우리이제모든성도님들이특히우리미션훈련받는자들이어느정도인간적으로도객관성과좀여러분이합리성을좀갖춰야된다고저는봐요我希望在弥香号接受训练的我们的这些门徒要有具备客观性和合理性무슨말이냐면일단귀신들리면더러워요什么意思呢就是富贵的话会很肮脏그리고일단귀신들리면은요유별나게깔끔해요像富贵的人有些人就是极其干净有洁癖귀신들린자我说的是富贵여러분귀신들렸습니까大家富贵了吗그같은수준이거든요一样的水平너무덜지저분한귀신들리면요완전쉽게말하면한여름에결코듣고돌아다니고휘통뒤고다니잖아요像极就是富贵的人有时候是极其肮脏就是夏天穿冬天的衣服棉袄그래도병안걸려요他也不会生病자기가죽고싶어도못죽어요自己想死也死不了그리고또귀신들리면요정신병이있거나정신적으로사달필요사람은계속청소만합니다像有些人的富贵了然后精神倒塌了一直开始清扫머리카락떨어지는걸못봅니다一直看到有没有头发掉그귀신들리면그래요富贵的话就是这样그러나진짜성령충만하면어떻게될까요那真正圣灵充满会怎么样더러운데있어도괜찮아요即使在肮脏的地方也无所谓，不受影响。깨끗한데있어도상관없어요在干净的地方也是不受影响。깨끗하면깨끗한데누르고더러우면더러운데있어도살만해요那干净的地方，然后肮脏的地方，同样都能享受。근데그장소가어떤장소며어떤계획속에있는가진짜아는사람이라면은소중하겠죠如果大家知道这个场所是在什么样的计划当中什么样的意义的话就会珍惜它구원받은자가모여서하나님의예배들이장소가얼마나소중하고귀중한걸아는사람은여기다침택뱉고급택붙이놓고일안하겠죠如果大家知道得救者的聚会这个礼拜堂是多么的珍惜多么的重要的话大家就不会随意吐痰的청소하든지말든지듣든지말든지그거는아직까지뭐쉽게말하면좀지루
치유 대상이죠. 然后就是对清扫的这一部分撒手不管，爱怎么样就怎么样。我觉得这样的人精神状态就应该是要接受治疗的。 교회 청소하면 안 한 사람 많죠. 有些人好像是从来没有打扫过教会堂。 구원받은 자 모여서 예배드는 이 장소가 얼마나 소중한 귀중한지. 像得救者的聚会，在这个礼拜堂聚集起来是多么的珍贵宝贵呀。 요즘 복음을 조금 깨닫는 재미가 자기 혼자 일찍 와서 교회 깨끗하게 청소하잖아요. 这次领受福音的知道这个祝福的志明来到教会自己打扫的干干净净的。 재미가 요즘 미션홈에서도요 많이 바뀌었어요. 志明最近在米션홈也是改变了很多。 지금 이제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군위로 가요. 现在蒙受神的恩典，我们去军威了。 벽도요 하얘요. 墙壁也是涂的白白的。 그 말은 아주 깨끗해요. 真的是非常干净，一尘不染。 우리가 사는 집이 아니고 세계의 제자들이 모이고 앞으로 중요한 제자들이 모여서 훈련받아야 될 중요한 현장이에요. 不是我们所住的地方，乃是世界的重要的门徒要召集起来接受训练的地方。 교회예요. 是教会。 여러분이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한 어떤 마음을 담고 여러분이 쉽게 말하면은 삶을 살아야 돼요. 大家把这个珍贵的、宝贵的心态装在自己的心里，要过着生活。 여러분 진짜 의미라고 중요한 걸 알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의 집보다 귀중하고 소중하잖아요. 如果大家知道真正的意义，知道这个含义的话，就不会把它视为是垃圾一样的智慧，宝贵它，珍惜它的。 또 그런 부분을 두고 어떻게 보면은 이야기가 안 나올 만큼 여러분이 알아서 자발적으로 여러분 진짜 뭐냐 좀 기본적인 어떤 삶의 중요한 규모를 갖추게 되기를 바랍니다. 希望大家我不用多说自卑起来，自己发动起来，然后规模性的也要去具备。 그리고 진짜 복음을 알고 삶을 진짜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 귀중하고 소중한 부분을 아는 사람은 누가 거기에 대해서 좀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그걸 잔소리한다고 되진 않을 겁니다. 像拥有福音的，比如说周围的人跟他说了啰嗦的话，他也不会当真。 교회 어떤 부분들에 그만큼 관심이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因为对教会的部分是很关注的，对他也是重要的，所以会说到这一部分。 알아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希望大家有真正的明白。 그래서 제가 그 관리위원장을 하나 세워야 되지 않겠냐. 我觉得我们要立一个这样的管家。 우리 후대들까지 어떻게 보면 살아야 될 집일 수도 있대. 那将来这个米香号，我们的后代也要住进来。 이 축복을 저는 일본으로 현장으로 가지만은 여러분의 현장에서 함께 같은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像我去日本去宣教，像你们所在的这样的现场，同样蒙受教会的祝福。 기도하겠습니다. 祷告。 우리 한 1분만 합심해서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咱们利用一分钟的时间，同心合意的祷告。 정말로 참된 세계 복음화, 세계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希望这一个星期真正享受世界福音化真正教会的祝福吧。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에 필요로 하는 일꾼들이 일어나고 키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希望我们的教会真正的培养世界福音化的神心愿的门徒。 모든 미션홈이 그 축복을 누리는 미션홈이 되게 하옵소서. 希望所有的미션홈都能蒙受这样的祝福。 우리 이 제목으로 한 1, 2분간만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조인주 장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我们带着这个祷告题目，同心合意的祷告，然后曹长老祷告。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멸망의 시스템 속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구원하시고 참된 교회의 축복의 시스템 속으로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일본과 하나님 뉴욕과 워싱턴에 하나님이 회복한 성경적 전도운대 흐름을 우리 알티에서 동문들을 통해서 하나님 한 현장에서 제대로 일어나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이 일에 우리의 그림이 있다는 자체가 축복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는 그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고 또 영적으로 운명 속에 묶여 있었던 저희들을 하나님 성전 삼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정말 이 자리까지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저희 개인들이 날마다 누려야 될 이 영적인 축복들을 정말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하나님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고 정말 이 축복이 함께하는 자들과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에
정말 이 축복이 날마다 더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 교회가 정말 세계 선교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또 그 응답 속에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사오니 정말 한 주간 목사님을 통해서 가실 그 일본 현장에 정말 차세대 이 RTS 동문들을 통해서 정말 이 후대들이 일어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그 걸음에 역사하시고 정말 또 이후에 와지는 그런 세계 선교의 문들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받고 우리가 누리는 이 영적인 축복들이 그 현장에도 그대로 성취되어지고 정말 전달되어질 수 있는 그 축복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다 하고도 정말 우리 성도들이 지치지 않고 또 우리 성도들이 중요한 일들 속에 인도받으면서 개인이 정말 이 축복을 놓친다면은 사단이 기뻐할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현장 속에서 또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받은 이 최고의 축복인 이 신분이 누려질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정말 연약한 자들이 오히려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의 축복이 누려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히 하나님 미션홈 전략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또 후대 사역을 하려고 하나님 인도받고 있습니다. 정말 각 지역의 미션홈들을 통하여서 정말 이 교회 다니는 그냥 성도가 아니라 정말 제자로 일어나는 그 시간표가 있게 하시고 미션홈 주변으로 정말 모여지는 그 성도들이 미션홈에 가 있진 않지만은 그 미션홈의 흐름들이 그대로 전달되어지는 그 축복이 있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셔서 정말 그 다음 그 예배를 드릴 때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셨다라는 그 증거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최고의 축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한 주간을 역사하시고 말씀의 성취의 응답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